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장민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민호씨가 TV조선 신규 프로그램 내 딸 하자 새 MC로 전격 확정되며 특별한 뽕 케미를 발산할 예정입니다. 장민호씨가 MC로 확정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3월 말 첫 방송이 될 TV조선 신규 프로그램 내 딸 하자는 미스트롯2가 탄생시킨 탑7이 생생한 일상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자신들을 향해 끝없는 응원을 보내준 팬들 중에 특별한 사연을 보낸 팬들을 찾아가 노래 서비스를 해드리는 신박한 노래 효도 쇼입니다. 이에 트 잘 알 장민호씨가 붐씨, 도경환씨와 함께 미스트롯2 탑7과 힘을 합쳐 또 다른 트롯 열풍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트롯계 엄통령, 트롯계 BTS 등등 화려한 수식어로 트롯 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민호씨는 이번 내 딸 하자로 리얼리티 예능 첫 고정 MC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었던 재치있는 입담과 진행력을 터뜨리며 만능 MC로 자리매김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미스터 트롯 탑6를 이끌며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줬던 맏형 장민호씨는 MC중 맏형으로 내 딸 하자의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낼 예정입니다. 또 장민호씨가 예능감도 엄청 좋지 않겠습니까? 부디 리메이커 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 같은데요. 이에 장민호씨는 소감에 대해서는 첫 MC 도전에 많이 설레고 걱정이 된다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미스트롯2 멤버들의 사랑과 감동을 담는다는 프로그램의 취지가 가슴에 와닿았다라며 첫 MC 도전에 나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장민호씨의 MC 도전 정말 기대가 너무 많이 되는데요. 이어 외롭고 힘든 어머니, 아버지들께 트로트로 사랑을 전하고 시청자분들께 그 위로가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저에게도 역시 가슴 따뜻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작진 측은 미스트롯2 탑7이 부모님들의 1일 딸로 활약할 내 딸 하자에 우리나라에서 트롯을 가장 잘 아는 대한민국 대표 트 잘 알 3인방이 MC로 나서게 되면서 막강 화력을 더할 것이라면서 내 딸 하자를 통해 다채로운 즐거움과 재미, 감동, 위로를 선사할 탑7과 뽕필 충만한 3인방이 선보일 특별한 뽕케미를 지켜봐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장민호씨가 MC로 활약하게 될 3월 말 첫 방송될 예정인 TV조선 내 딸 하자의 사연 신청은 미스트롯2 공식 홈페이지와 노래효도 사연 신청란을 통해 받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장민호씨와 김희재씨와의 투샷이 공개가 되며 화제인데요. 지난 9일 미스터트롯 공식 SNS에는 연기에 집중하는 트롯맨들 궁금하시다면 내일 본방사수를 꼭!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가 되었었는데요. 게재가 된 사진 속에서는 대본을 보고 있는 장민호씨, 김희재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본을 보고 있는 모습조차 화보로 만들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이날 장민호씨가 뽕숭악당에서 배우 박성웅씨와 함께 유쾌, 상쾌, 통쾌한 상남자 매력을 가득 담은 영웅뽕색 특집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10일 방송이 되는 TV조선 뽕숭악당 인생학교 42회에서는 장민호씨를 비롯한 트롯맨들이 액션과 연기 모두 완벽한 박성웅씨에게 특급 액션 연기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남자들이 사랑하는 남자 박성웅씨는 트롯맨들을 향한 남다른 팬심을 드러내는가 하면 그동안 갈고 닦은 액션 연기를 전수하며 숨겨진 뽕삐를 발산합니다. 무엇보다 트롯맨들은 상상도 못한 박성웅씨의 등장에 역대급 리액션까지 구사하며 환호성을 터뜨렸는데요. 박성웅씨는 가족이 모두 미스터트롯 팬이라는 깜짝 고백과 더불어 미스터트롯에 관한 정보를 술술 말하는 찬뚜위키 못지않은 성웅위키의 면모로 미스터트롯의 찐팬 오브 찐팬임을 입증했습니다. 한편 임영웅씨를 비롯한 트롯맨들은 액션 누아르 도전에 앞서 트렌치코트를 장착한 채 멋짐을 폭발하는 6인 6색 SS 패션쇼를 펼치기도 하는데요. 특히 트롯맨들은 액션의 전설이자 남자들의 로망인 영웅 본색의 장국영, 주윤발 역할을 차지하기 위해 승부욕을 불사르는 서바이벌 총게임을 가동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롯맨들은 뽕끼 충전 시간으로 걸어서 하늘까지부터 폼나게 살 거야까지 열창하는 등등 짙은 남자의 감성을 뽐냅니다. 그중 압도적인 몰입력으로 박성웅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트롯맨이 탄생하며 모든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제작진 측에서는 트롯맨들과 인간 누아르 박성웅을 만나 일곱 남자의 멋짐과 재미가 폭발한 액션 연기 수업 현장이었다라며 트롯맨들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영웅 뽕색 특집을 기대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장민호씨가 출연하는 TV조선 뽕숭악당 42회는 오늘 밤 10시에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스트롯2
김태현 양이 장민호 씨를 향한 팬심을 드러내며 화제인데요. 지난 9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롯2 칠공주 스페셜에는 내일은 미스트롯2 최종 미를 차지한 김다현 양과 4위를 차지한 김태현 양의 경연 과정이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여기서 김태현 양은 장민호 씨를 향한 팬심을 드러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녹화 중에 장민호 씨가 등장하자 괴성까지 지르기도 했는데요. 김태현 양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장민호가 그냥 좋다라고 설렘을 표출해 미소를 안겼습니다. 엄통령에 이어 정말 아이들에게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정말 전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민호 씨의 인기입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장민호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노래가 음원으로 공개가 되며 화제입니다. 사랑의 콜센터 45회에서 공개가 된 곡들이 지난 9일 낮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으로 선정된 장민호 씨가 정동원 군과 함께한 누구 없나요를 시작으로 장민호 씨의 남이다 남이다 남이다를 비롯해 총 10곡이 수록되었습니다. 장민호 씨와 정동원 군은 한희재 씨의 누구 없나요로 깜찍한 듀엣 무대를 선보였었는데요. 남다른 케미를 자랑한 두 사람의 누구 없나요 무대 영상은 네이버 TV에서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 곡은 지난 9일 발매된 앨범의 타이틀곡으로도 선정이 되며 팬들의 귀를 즐겁게 만들 예정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장민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